예. 네, 안녕하세요, 샤딩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3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한국인이야. 너무해. 죄송합니다. 늦었어. 늦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300만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해볼 건데요. 드디어 5년 만에. 와, 저희가 보니까 만에. 진짜 안 한 지 5년이나 됐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저희를 새로 구독해주신 분도 많을 거고, 이제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도 생겼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커플이에요, 부부예요? 제너드림은 국적 커플인데?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처음 만든 게 2015년인데 맞아. 그때 맞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었지? 저는 16살? 너는 네. 18. 그치, 국제 나이로 제가 뭐 18, 19, 20, 잘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됐고, 사샤가 그때도 막 17이었으니까 그때는 커플이었죠. 그래서 사실 채널 이름도 그때 만들었을 때부터 애초에 국제 커플이 채널 이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사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사실상 부부가 맞는데 근데 이제는 채널 이름이 바뀌는 게 좀 그렇고 다들 이렇게 익숙해졌어, 사람들이. 아, 근데 사실 뭐 커플도 부부인데 부부도 커플이고 그렇죠.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부나 커플이나 영어로도 다 커플이라 하는데 뭐 married couple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은 부부고요. 몇 년 차? 2018년에 결혼했고 혼인 신고는 2018년에 했으니까 지금 6년 차 부부고 사실 알고 지낸 거는 거기다 3년 더 해야지. 10년, 11년 됐어요. 네. 2013년. 와, 진짜 오래됐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요? 왜 19살에 결혼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진짜 일찍 결혼했어요. 저는 19살 때, 그래서 제가 21살. 21살인데 사실은 저는 벨라루스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그냥 괜찮은 나이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뭐 18, 19살에 결혼하고 애기도 바로 나요. 그냥 진짜 25살까지는 애기 안 놓으면 진짜 old mother라고 불어요. 그래서 25살 때까지 대부분 결혼하고 애기도 나요. 저한테는 완전 괜찮은 나이고. 그런데 한국인은 저한테는 좀 빠른 나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희 이제 결혼했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뭐 애가 생겼나? 애가 임신했냐? 네, 대부분 그런 이유가 많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엄청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가 만나고 long distance relationship 그치. 어릴 때는 했고 3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만나서 한 1년 2년 더 이렇게 사귀다가 그치. 결혼했어요. 살아내서 그리고 저희가 엄청 힘든 일이도 엄청 많아서 이렇게 같이 뭔데 이거 뭐라 그래야지 약간 끈끈한 연결고리. 네, 그래서 결혼했어요. 빨리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어릴 때 결혼했을 뿐이지. 맞아. 다음 질문은 아이는 언제 가지나요? 와, 저희가 진짜 이 질문은 맨날 받는 거야. 맞아요, 맨날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찍 결혼한 만큼 그만큼 저희도 시간이 있었고 왜냐면 저희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준비로나 좀 이렇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막 30살에 결혼하고 늦어서 그치. 시간이 막 급하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텀을 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마음의 준비가 됐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지금 생겨도 저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이 소식이 들리면은 여러분도 바로 아시게 되지 않을까. 장거리 연애 커플들을 위한 팁이나 조언. 네, 저희가 사실 장거리 연애의 킹입니다, 킹. 저희가 인터넷으로만 3년 했고 맞아. 그다음에 저는 한국에 왔는데 제가 유학 갔어요. 영국에 갔는데 그때도 1년. 그다음에 제가 군대 갔고 진짜 제가 군대 가서 저는 그래서 한 5년 정도 장거리였어, 거의. 못 만나고 저는 제일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장거리 연애는 일단 믿음,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구랑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어떻게든 만나보고 사실 만나고 헤어지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치.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알 수가 없잖아. 실제로 이제 만나봐야, 사람을 만나봐야 알게 되는 거지만 상대방한테 믿음,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확신을 보여줘야지 서로. 맞아. 그래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장거리 연애, 우리한테는, 우리 같은 성격에는 이게 좀 그래도 쉬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성격마다, 그다음에 사람마다 이게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리제이랑 그때는 첫사랑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친구, 첫 번째 여자친구. 그래서 저희가 진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자면, 저희가 지금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사고방식이 진짜 비슷해요. 맞아. 저희가 뭐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뭐 다른 문화에서 지냈지만 맞아. 저희가 사고방식이 항상 너무 비슷해갖고 항상 뭐 얘기하면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막 이게 진짜 항상 똑같아갖고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희가 커플로서 가장 좋아하는 추억. 나야. 나도 알 것 같아. 제가 벨라루스에 처음 왔을 때, 그럼 한해 만났을 때. 아, 그때 2015년 겨울 제가 영국에서 벨라루스로 사샤를 만나러 갔고. 처음. 네, 사샤가 이게 머리 이렇게 아. 이 머리 하고 저를 공항에 엄마 어머니랑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와갖고 그때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와. 아 진짜 떨렸고 긴장했고. 진짜 저희가 몇 년 만에 이제 3년 만에 온라인으로 얘기만 하다가 진짜 처음으로 딱 만났을 때고. 그리고 그 순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벨라루스에서 사샤랑 보냈던 기억들이 정말 저에게는, 그리고 사샤에게도 그렇겠지만 정말 소중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왜냐면 저희가 또 1년 동안 뭐 이렇게 런던 사고. 사샤가 한국에 왔을 때가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말하면서 느끼는 게, 다시 장거리 연애가 진짜 어렵구나. 왜냐면 이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래. 장거리 연애가 정말 쉽지 않지만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또 질문들 막 많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Q&A 영상을 또 찍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00만 구독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